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그런 선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당시에 조혜주 선거과장이 상당한 큰 역할을 했네요. 상당히 그랬죠. 그래, 아까 공문적 결제 라인도 그랬다니까. 실질적으로 김호열 씨는 오히려 실무자가 하는 대로 다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과정이 원래 실무를 완벽하게 하는 그건.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와가 보니까 예. 20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또 조혜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조혜주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 요 근래에 막 뜨거든요. 예. 조혜주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조혜주가 사실은 2000년대 방금 내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부정선거하고 자기가 정직한 사는 것 때문에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나중에 범죄가 드러나면 잡혀가는데. 전번 문재인 그 5구 선거 때또 참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경선 부정이 있었거든요. 경선 부정이 있었죠. 엄청난 경선 부정이 있었는데. 아시구나. 예. 저도 정확하게 지금 들었거든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혜주가 거기서 문재인 그 선거운동한테 들어가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공명선거가 되게끔 경선 부정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럼 조혜주 씨가 맨 처음에 그게 의심을 하는 데는 몇 년도 선거였습니까? 조혜주를 의심하게 된 거는 선거 과정 때부터, 2002년도부터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냐면은,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이니까, 그 한나라당에서 전자개표기 못 쓰게 했습니다. 못 쓰게 했는데 속이고, 그 방송하고 틀리게 공문도 완전 그 허위공문을 만들면서 속였는데, 그때 드러나가지고, 아, 이 친구 진짜 질 나쁜 친구구나. 그런 것을 알고, 했고, 아까 제가 그 개표기 평가할 적이 그때 하는 행위, 노조위원장 때는 내가 사실 증거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말도 하기 전에 노조위원장 때는 못한 데가 사안이 벌었는 거예요. 붙었는데. 그런 행동을 보면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만행을 저지르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걸려버렸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진짜 상임위원 안 돼서 몰랐는데 완전히 걸려버렸어요. 이번에는 좀큰것 같아. 네. 그 부정선거를 한 자를 또 자기 그 선거 이번에 5구 선거 대선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그 캠프에 있다고 조혜주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임위원이 거의 최고입니까? 장관급보다 조금 낮지요. 총리급이. 직급은 엄청 그런데 높아요. 저는 얘는 헛도 못하면서. 예, 저는 좀 그간 게 그냥 상임위원하면 뭐 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저렇게 야당이 저렇게 지난해에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야당이 그때 반대했으면 기어이 이제 다시 해촉시키고 위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야당 행동도 제가 볼 적에는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지금. 그럼 상임위원은 이제 국민들 좀 궁금하실 건데 그 직제상 예, 말씀드릴게요. 예. 중앙선관위에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3명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공무원, 지방법원장이나 그런 변호사, 이런 사람 3분을 지명하고 지정하고, 그다음 국회에서 또 3명을 또 지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변호사나 주로 법조인을 많이 합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또 3명을 또 지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청와대에서 위촉한 조혜주는, 위촉한 사람은 3명 중한 명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상임위원은 상근하면서 사실상 중앙선관위 위원장 하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위원장이라고 보면 된다. 부위원장.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대법원하고 국회하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세 군데서 위촉을 해 들어오니까 참 공정하게 가겠지, 삼각관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찍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정하는 거네요. 상임위원이니까 딴 데는 상임위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은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관장을 하면서 하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참 공정을 지키는 것 같는데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실질적인 일을 하니까 뭡니까? 청와대 하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이번에는 만일에 어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전개가 돼가지고 만일 그 수사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총 책임자는 그분이시겠네.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해당 부분도 업무 관장상 해당 부분도 조회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다 보고도 본인이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서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제 권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특정 업체한테 그냥. 네, 그런 것도 이제 위원회의 보고를 다 하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톱이구나. 어, 톱이. 지금 실질적인 톱이죠. 그 대법관은 상징적으로 좀 있는데, 그래도 법상 관장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니까. 그렇지. 임명 과정에서 야당들이 많이 네. 반대를 했구나. 예, 이게 이제 어떻냐면은 선거관리는 사무국은 선거직 공무입니다. 일반 행정 공무이고, 거기에 장은 법관들이고, 이럴 때가 있고, 그다음 그 중에 이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청와대에서 내려온 실치 이제 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되게 중앙선관위는 사무국의 한 라인, 법원의 한 라인, 청와대의 한 라인, 이때 아니고 맨탑이 실제 힘 있는 자가 이때 있게 뭡니까? 삼중 구조예요. 그러면 예전까지는 상임위원은 주로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상임위원은 그 검찰 출신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 그런데 청와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지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임위원이 업무 집행하고 관장을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네. 듣기 전까지는 네.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혜주 상임위원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 난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할 때 제가 보도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뭔가 하니까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난 정치인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가 보니까 정신 아닙니다. 그런 출세 길을 잘 잡으셨던 예. 그런 경우구나. 그 친구 머리가 영리한 같아서는 이런 일을 못 합니다. 어떤 내용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일을 해봐서 하니까 부르토자식으로 일을 해요. 내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충직하게구나. 내 위에 선이 내 위에 국장으로도 근무했고, 그냥 국장 근무할 때 내하고도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왜냐. 근위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돌적인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아주 윗사람이 좋아하는 네, 그렇긴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따지는 스타일이니까 우선함이 절대 싫어하고 인수인계 되는 사람이죠. 저 조심해라는. 네, 그런 스타일에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이 지금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네, 네. 선거 조작에는 네, 네. 그렇게 굳이 머리가 필요 없고. 그렇지, 우선 시키는 아, 선거 조작은 어려운 게 아니다. 아, 간단하고 없습니다. 오히려 좀 저돌적이고 권위가 있어서 밑에 사람을 찍어 누르는 어떤 그렇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선거 조작엔 더 적합한 인물이다. 더 적합한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밑빔을 주고 승진 못해 까불지마 하면 네. 공무원들은 뭐하는 그러냐면 그럼 머리 박습니다. 속된 말 머리 박고 있습니다. 네. 그림이 다 그려지네요. 그려지지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예, 저 이야기를 안 들으면 선관위 그 법구조를 보면 아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네. 해보면 그거는 진짜 허상이 올라. 조혜주라는 인물이라는 걸 딱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조작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머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마트하고 막 뭐랄까 계산을 잘하고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네. 그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네. 그 사람의 그 일을 같이 해본 사람의 정원이 가장 확실하거든. 네. 그 인물이 누구? 그러니까 조혜주도 저를 안 건드리려고 했어요. 같이 근무하면서도. 밑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야기하면 조혜주는 저를 높았지 했죠. 왜냐. 내가 솔직히 조혜주와 같이 하는데 지금은 높았지. 진짜 어린애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랬더니 조혜주도 알아요. 내가 보면 경쟁을 안 했어요. 운동도 잘하지, 모든 건 다 잘하지. 그런데 직급만 낮다는 것 밖에 없었지요. 직급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 능력은 따지면은 내가 볼 때 우습다는 거. 근데 아까 저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때 그 강하게 야당이 반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는데, 예. 그럼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 거잖아요. 한나라당이 네. 속았어요. 속았는데 속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왜 내가 속았냐고 끝까지 갈아봐야 되는데,
기심이 없어요. 기심이. 거기가 기심이 없죠. 야성이 없고 기심이 없어요. 기심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때도 그 우리도 선거관리는 직원들도 화가 되게 나세요. 네. 왜냐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부정선거 자꾸만 했는데 우리도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지. 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때인데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이게 선임을 할 때 그때도 반대. 선임이그 위촉. 예, 위촉 할 때. 아, 근데 그때도 반대했다. 내가 이제 보도로 통해서 한 거는 예. 그냥 보도는 다 그렇게 도배례가 돼 있죠. 도배돼요. 조혜주 그 상임위원이 가는데 예. 그 언론들이 또 촉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렇게 그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다. 아,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최측근이라는 이야기는 뭐, 원래 최측근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도, 네. 구천적으로 생긴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네. 어떻게 해서. 결국은 조혜주가 제가 볼 때는 개가천설 못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거에 관한 전문가로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으면은 경선 부정도 맞고, 그, 드루킹 사건 있잖아요. 드루킹도 맞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전지 경선 부정은 그대로 내비두고, 드루킹 내비두고, 조혜주가 무슨 일을 했나 그 말이에요. 부정성은 누구 말대로 더 하도록 했나 그 말이에요. 그거를 국정감사장에 따지고 검찰이 이 잡듯이 잡아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잘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진짜 중요한 건 민주주의가 확상 내라는 부분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뭐 조국 사건하고는 뭐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데 조국 사건이 일개 조그마한 사건인데 이거는 그거는 뭐 전체 조국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 조국 가족들하고 예.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낙동강에 그냥 이력 편조와 같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 뭐 개인의 일탈이니까 예, 예.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예. 그 이번에도 이제 중앙지나 이런데 기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조국을 그 취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도 참 기자분들이 저렇게 그 취재 열기가 참 이 나라를 그래도 지탱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렇죠. 기자분들은 저가 팩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모르는 거 좀 묻고 확인해가지고 기사 쓰면 멋지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강하게 안 하더라도 예. 이런 사건 예. 찬반 정도가 이 정도다. 예.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기자가 없어요. 한 번 기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 18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부정선거다 하고 나니까 민주당 정책위 위원장이 저를 전화가 왔어요. 나는 진짜 암만 봐도 부정선거를 알 수가 없다. 내한테 부정선거가 뭐였는지 좀 가르게 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 증거를 다 가져왔어요. 설명을 다 해드리고 설명을 그때 한 5분하고 전화가 왔어요. 한겨레 그 기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내한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아 지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한 대표를 기자들 속에 어떻게 정보가 알려졌나면 정신 집착증 환자라서 취재하지 마라는 고문이 퍼뜨려 나가지고 당신이 정신 집착증 환자인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책 여자한테 기자분이 하나 허재영 기자 허재영 기자 만나고 싶대가지고 같이 듣고 싶다는데 같이 어떡할까요? 아 같이 들어오래요. 딱 들어와 제가 30분 동안 계속 설명해 줬거든요. 하고 나서 허기자 내 정신병자 맞아요. 그러니까 소원사를 하면서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 아니 이거 뭐 특종 줬습니까? 이러는데 아 저 준 적 없다. 허기자가 할 마음이 있냐고 못 들어가니까 아 좋죠 이러네. 근데 허기자가 주는 데 조건이 있다. 이 나온 공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 교육을 시키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내 글을 전다 줄 테니 멋지게 자기 글을 잘 쓰니 보도를 계속 올리라. 그러니 뭐 허기자 좋아가지고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를 주세요. 조금 부분을 이틀 후에 한겨레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나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있으니까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아이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다 잘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에도 못 나오고 인터넷에 조금 올려놓고요. 보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사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썼는데 갔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죄송하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